많은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 불안과 공포의 분위기를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원수의 모습이 막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를 생각하고 두려워할 때 우리 안에는 공포가 찾아오게 됩니다. 동물들은 공포는 있지만 두려움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상상력을 통해서 어떤 공포가 두려움이 되고 또 원수를 상상하면서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결국에 나를 멸망시키는 일들이 일어날까 봐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원수가 내 앞에 나타나면 불안한 공포가 생겨나게 됩니다. 또 우리 안에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는 질병들과 바이러스들도 많지요. 하지만 이것들을 모두 지구에서 없앨 수는 없습니다. 마치 감기를 극복하고 건강으로서 이기듯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대상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경제적 위기 가운데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고 또 전쟁의 위기가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또 아시아, 아프리카 여러 대륙에 위기들이 찾아오고 있고 온 세계가 경제 위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모든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또 두려움을 조장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소식을 전할 때 등장하게 시키시는 것이 천사인데 하나님의 천사들은 꼭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잉태되셨을 때 마리아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또 세례 요한이 잉태될 때도 마찬가지로 그 사가랴에게 나타난 천사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했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천사도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을 전할 때이 놀라운 평안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시작. 네, 두려워하지 맙시다. 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시작.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이 현실이 쉽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의 다른 호칭이 나오는데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야곱, 아브라함의 자손.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실 때 이렇게 다양한 눈으로 보고 계시고 또 그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때 우리의 이름은 하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사랑스럽고 멋지게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21편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때마다 나를 도우시고, 어려울 때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이 능력이 어디서 올까 봤더니,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인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늘 이 마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근데 때로 살 때, 우리가 때로 삶에서 살아갈 때 정말 마주치기 싫은 것들이 있고 힘든 것들이 있고 또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을 내가 안 미워해야지 하면서도 미워하게 되죠. 또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불안하지 말아야지 불안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때로는 불안과 공포가 마음을 장악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눈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눈을 들어서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정이 많은데 병원과 입원 수술 일정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됩니다. 병원도 수술실도 은혜의 장소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곳이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살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심을 믿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산성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어떤 올무와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략과 관계가 있을지라도 주님 내가 주님 안에 피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날개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그늘 안에 들어가 쉼을 누리겠습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시골에서 오래 있었는데요. 시골에 보면 이렇게 마당에서 풀어놓는 닭들이 있습니다. 그 닭들이 이제 새끼를 낳으면 병아리가 태어나게 되는데 병아리를 까서 이렇게 막 따라다니죠, 암탉을. 그러다가 이제 암탉이 먹이를 주려고 이렇게 마당을 막 뒤지면 벌레들이 막 올라옵니다. 병아리들이 나와서 그 벌레들을 막 이렇게 쪼아 먹는데 그때 이제 원수가 등장합니다. 검은색 고양이가 이렇게 노리고 마치 자세는 거의 표범처럼 언제 병아리를 노려도 죽일 것처럼 이렇게 자세를 낮추고 이제 공격하죠. 그런데 그 고양이가 그 원수가 노리고 있을 때 암탉이 날개를 펴고 병아리를 막 숨겨둡니다. 그러면 병아리들이 그 날개 아래 숨어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고양이는 함부로 달라들 수 없습니다. 막 왔다가 그 닭이 부리로 쪼기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도 무섭게 대응을 해서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새끼를 품은 이 암탉은 그 어떤 존재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다정하게 이렇게 돌보는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천둥과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릴 때 닭이 끝까지 그 자신의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극한 질병에서 건져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놀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놀라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땅끝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땅끝은 어딥니까? 이 우리나라 땅끝이 아니고 이 세상의 끝.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먼 곳,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우리를 부르셨다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고 있을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때로는 사탄의 시험이 있고 세상의 환란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아버지는 한 분입니다. 내 육신의 어머니는 한 분이듯이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자녀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늘의 상속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실까요? 그 약속이 디도서에 등장하는데 디도서 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저 천국을 너무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두시고 또 영원한 나무와 또 영생수들과 이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저 천국에 두셨는데, 그 천국에 하나님이 나 혼자 이것을 다 누릴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택하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이곳을 예비했다.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씻어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53장 7절을 보면 네, 53장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에 찔리시고 그 십자가의 못에 찔리신 이유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시고 온몸에 피가 나심은 우리 죄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 온 인류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마지막 피를 쏟기까지 고통당하시고 우리의 이 죽음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괴로움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굳세게 하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굳세게 하겠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어떤 여러 가지 위기가 있습니까? 점점 약해지고 불안하다면 주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강하게 만들어주겠다, 힘차게 만들어주겠다, 이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담대함이 생기면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패배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원수, 그 강한 대적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모두 다 저 한 장군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거대한 장수는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두려워서 도망간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조차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수와 악한 대적이 강력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용기로 담대함을 가지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면 골리앗밖에 보이지 않아요. 현실의 문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눈앞에 닥친 이 어려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고 영적인 눈을 뜨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과 거룩한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과 용기와 이 담대함을 가져야 우리 가정이 안정되고 이 사회가 안정됩니다. 우리 가족들도 나를 신뢰의 대상으로 따를 수 있고 또 부모로서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힘을 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의로운 손으로 붙들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의로운 오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오른손을 의미합니다. 항상 성경에서 오른쪽은 무엇이냐?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 오른쪽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아버지 대신 모든 나라와 권세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돌보시고 붙드시겠다고 지금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그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계신 곳에는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용사 여호수아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곳, 경험한 적이 없는 곳, 원수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큰 승리가 따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4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 바로 그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 강한 손과 강한 팔로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3절에 이사야 41장 13절에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왼손은 약합니다. 왼손은 힘이 없습니다. 왼손은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른손은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오른손은 강력합니다.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우리에게는 이제 플러스의 인생밖에는 없습니다. 마이너스는 없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면 우리 마음에 찬양과 감사가 차고 넘쳐납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마지막 15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멘. 여기 새 타작기는 곡식을 타작하는 타작기를 말합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빨이 있는데 이 이빨로 곡식들을 막 타작하면 곡식들의 그 껍데기가 다 벗겨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강하게 만드시겠느냐. 저 악한 대적과 원수들을 다 쳐부시고 다 깨부시는 이 강한 타작기로 만드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약속을 붙잡고 현실의 문제를 기도함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여전히 공격하는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